코로나19 해외 입국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누적 확진자는 1,553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지난 6일 과테말라에서 입국한 김천의 40대 내국인으로 경북에서는 87번째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명과 성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